1년 전 대참사가 일어났던 진도 앞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하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1년 동안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해역입니다. 이곳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속에는 여전히 9명의 실종자들이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세월호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왜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는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희생자 수색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이런 모든 의문을 간직한 채 이곳 수심 44m 아래에 아무 말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닷속 세월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뉴스타파는 지금부터 침몰 이후 처음으로 공개하는 바닷속 세월호 영상을 시작으로 누가 왜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304명의 목숨과 함께 세월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버린 조타시. 계기판은 4월 16일 당일에 멈추었다. 기어는 스톱 상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던 것이 이 방송상이었을까?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구조를 기다리던 객실이다. 곧 물이 차오르고 아이들은 끝내 이 계단을 오르지 못했다. 당시 난간 너머에는 해경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들도 구해내지 못했다. 2014년 11월 10일 수중수색을 마지막으로 세월호는 봉인됐다.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을 찾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배 안에 내 자식, 내 가족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나윤아! 나윤아! 나윤아 미안해! 나윤아 미안해! 구조당국의 수중수색이 너무 허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찾아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실종자 가족들께서 이제 끝내도 된다 하실 때까지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구조당국은 6월 말까지 250명의 희생자를 찾아냈다. 야, 네 위치가 어디야? 7번방 있고. 7번방 있고. 당시 남은 실종자는 모두 11명.
그런데 여름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수색에 진전이 없었다. 여기 나죠? 물에 걸린다. 가족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에스뷰 안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쓱 한번 지나가고 잠수 안 했대요. 가방 안에 다른 방 첫 번째 두 번째 뭐 네 번째 방 있잖아요. 네 번째 방도 그렇게 수색을 안 했다고 그러. 아예 이렇게 깊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7월 10일 해경은 대대적인 수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 잠수업체를 언딘에서 88 수중개발로 교체했다. 정밀 수색을 위해 교차 수색 계획도 밝혔다. 미국의 제호흡기 잠수팀도 불렀다.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전자코 시스템과 수중 촬영 전문가도 불렀다. 다음 날인 7월 11일. 미국 제호흡기 잠수팀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당국의 야심찬 개선안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가족들도 기대를 품고 바지선으로 와서 미국 잠수팀을 지켜봤다. 미국 잠수팀은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 과연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을까? 사고 해역을 정찰한 미국 잠수팀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잠수팀은 안전을 이유로 사고 해역에 바지선 철수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철수를 결정했다. I said they may not come. They may not look at me. They may not analyze. They may not check my equipment. It's unfair and it's dangerous. They may not. They may not. If they are diving, no way. They are dangerous. They are dangerous. 정부가 새로 마련한 수색 구조 계획은 이렇게 엉성하게 시작됐다. 변호사님, 해수부 해경 해군 잘 들으세요. 다음부터 실종자 갖다 놓고 사람에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협의 잘 해가지고 사람에 만약에 이게 실험이다 그러면 실험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몇 시간째 뭐 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그러다라도 기운 빠져 죽겠는데 장난하십니까 지금? 결국 미국 팀은 바닷물에 발 한번 담그지 않고 돌아갔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희생자 한 명이 오늘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일주일 뒤인 7월 18일 희생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리사 임효희 씨가 발견된 곳은 3층 식당 주방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들어가서 수색을 했다던 곳이었다. 그동안 수색을 제대로 했는지 가족들 사이에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하루 네 차례 수중 수색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됐다. 그러나 실종자 숫자는 10명에서 좀 채 줄어들지 않았다. 모두가 지쳐갔다. 실종자 가족들만이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갔다. 9월 들어서 정부는 향후 수색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안은 수중 수색 종료. 2안은 선체 인양후 수색. 3안은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 잠수사들이 더 이상의 수중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 70cm 들어가면 공간이 한 20cm에서 15cm 정도밖에 안 남아요.
격벽이 붕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게 복도 부분. 복도 부분이 한골이 돼가지고 40c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아. 사실상 인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민간 잠수업체 팀장을 만나 들어봤다. 워낙 처음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작업을 종료하자는 얘기를 했었죠. 이미 나왔었고 여기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선체 인양하는 데도 힘드니까 유가족들이라든지 일본은 유가족이었어요. 유가족분들이 자 인양을 하실 건지 계속 수색 작업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타진을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무조건 다 안 받아들였어요. 피로도도 많이 쌓였던 상태고 그래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수색을 계속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당국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고위 공직자에게 입장을 들었다. 근데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팽목항에서 인양의 인체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족들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수색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방안 생각하고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인양 후 수색안도 실행하기 어려웠다. 남은 방안은 하나였다. 가족들이 스스로 수색 종료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수중 수색을 종료하는 일환이 그것이다. 가족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도 강구했다. 수색이 미흡한 격실을 완벽히 보완 수색하고 모든 격실의 동영상을 확보하며 전자코 시스템으로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격실을 찾아내 가족들이 요구하면 추가 수색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중 영상 전문가 구재모 교수는 잠수사들이 찍은 영상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사실상 이제 촬영 작업이 종료가 되면 수색 작업도 종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뭐 관계자들 또는 뭐 현장에서도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촬영의 종료가 수색의 종료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암묵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었고요. 자, 교수님 입수. 실종자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격실에 더 이상 시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구조당국은 그동안 수색이 미흡했던 격실에 대한 수색을 서둘렀다. 9월 16일. 수색이 완료된 격실은 116곳이었다. 10월 26일, 세 곳을 제외한 125개 격실이 수색 완료로 분류됐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다. 10월 28일,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실종자 가족들이 바지선으로 달려갔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쓰라기. 쓰라기. 여보, 여보세요. 작업실 쓰라기. 쓰라기. 걸리게 오자 잘 됐다. 한쪽으로 천천히 한쪽으로 밀어놓으면 창문으로 안 빠져나올 거 아니야. 단원고 황지현 양의 시신이었다. 지연이가 발견된 곳은 이미 13차례 수색을 했다던 곳이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수색 도면만 보더라도 7월 23일부터 수색 완료로 분류됐고 그 뒤로도 3차례나 추가로 수색한 곳으로 나와 있다.
구조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다. 일반 객실이면 가능합니다. 침대라도 매트리스도 있었던 부분인데 화장실만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저희들이 영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가족들이 그 한 곳을 몇 번을 했는데 수색을? 13번 했습니다. 13번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못 찾고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씀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일단은 자기들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수색을 한 거 맞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민간 잠수팀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다. 저희가 저 CCTV를 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CCTV는 달고 들어간 사람은 정확히 그 포인트를 저희가 찍어줘요. 하나, 둘, 셋, 창문 몇 개, 몇 개, 좌로 가라, 우회로 가라, 시각을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서, 네, 보고서 컨트롤을 해주는데 그걸 안 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도 확인을 못해요. 그런 개인적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요.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은 격실의 물을 채취해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코 검사도 수차례 했다던 곳이었다. 7월 20일 수행한 전자코 검사 결과는 표층수, 즉 바깥의 물과 다름없다는 결론, 내부에 시신이 없다는 의미였다. 저희 입장은 어차피 그 잠수사분들이 한 거를 저희는 믿고 해야 되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한 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다고 믿고서 그냥 믿고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낸 거밖에 없죠. 시신이 발견된 뒤 구조당국은 전자코 재검사를 했다고 한다. 그 화장실은 전자코 분석하려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체수했던 데예요. 네. 그때 분석할 때는 그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없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지연이가 딱 발견된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막 화가 나서 당장 들어가서 채소에 와라. 예, 네, 잠수사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분석했더니 이번에 이상 반응이 나왔던 거야. 하여튼 그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뭐 잠수사들 아닙니까? 네? 잠수사들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잠수사들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상 검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구재모 교수가 해수부에 넘긴 영상 분석 자료 가운데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분석 결과를 찾아봤다. 4층 공용 공간의 중앙 여자 화장실. 여기 나온 건 7월 5일 날 언딘 두 번 했고 몇 전에 하시죠? 9월 8일 날 88888 다 88 했었네요. 근데 저희는 결론이 판독 편집 불가 판독 편집 불가 판독 편집 불가 단순했죠. 이번에 저희 의견이고 영상팀에서는 여기는 판독 불가라서 네, 뭐, 클리어 아니다. 그렇죠. 여기는 재촬영을 다시 하거나 재수작을 다시 하거나 미심쩍은 곳이 지연이가 발견된 곳뿐이었을까? 8월 16일 구재모 교수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3층 카페 내부를 촬영했다. 카페 책장에는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저희가 이거를 촬영을 한지를 모르고 수색팀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또 그 팀들이 거기를 같은 공간을 다시 촬영한 줄을 몰랐었고 그래서 이후에 편집실 가서 작업 진행하는 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페 3층 카페라 그래서 카페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3층 카페 작업한다 그래서 보니까 카페가 아닌데 서버 열어보세요 가지고 제가 며칠 날 했던 것들 내가 찍은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아니 다르잖아. 여기는 카페가 아닌데. 결국 구 교수는 민간 잠수사가 카페에서 찍었다는 영상에 대해 장소 불명 판정을 내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민간 잠수팀은 40명. 그중 절반 정도가 산업 잠수 경험이 없어 수중 수색 능력이 부족했다고 한다. 오전에 배부된 걸 보면 이때 여기가 미흡했죠. 미흡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미흡한 와중에 마지막에 인사타고 없이 끝까지 했으니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최대한으로 모은 겁니까 그게 국내에서? 일단 그 상황에서 모을 수 있는 사람 모은 거고요. 그리고 안 온 분들도 많아요. 그 능력이 되는데 외국에 가 있다든지 쉽게 하면 일 잘하는 프리랜서들은 이미 딴 데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구조당국은 수색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10월 말 현재 세 곳을 제외한 모든 격실에 대해 수색 완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구재모 교수가 영상 검증을 해서 수색 완료 판정을 내린 것은 그 가운데 절반에 불과했다. 결국에는 제대로 성공한 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요.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가족들은 미흡한 격실에 대해 보완 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억울하게 죽은 내 아이, 내 가족의 시신마저 찾지 못한다면 달리 하늘 풀 길이 없었던 가족이었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그러나 가족 2주 뒤 정부는 두 달 전에 작성한 향후 시나리오의 일환 그대로 가족의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수색을 종료했다.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게 이게 소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이런 죄성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냐고요. 참사 초기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 정부는 9명의 실종자들을 뒤로 한 채 지난해 11월 황급히 수중수색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내 피부치가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으니 배를 좀 들어 올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 외에 실종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넘게 아무 말 없던 대통령이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갑자기 인양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여론이 수렴된다면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은 과연 솔직한 것일까요? 세월호 인양 문제를 두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다윤이 엄마가 팽목항을 찾았다. 바닷속에 있을 딸을 생각하면 안산 집에서 머물 수 없다고 한다. 팽목항에 왔지만 별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다윤 엄마는 내 딸을 찾아달라는 피켓마저 들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수중수색이 종료된 지 벌써 5개월째. 하지만 바로 인양에 나설 것 같던 정부는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수색 종료 후 정부는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올해 1월 7일부터 장장 석 달 가까이 선체와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3월 말이면 나온다던 최종 보고서 발표도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 그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몇 개 생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만드는 작업도 조금 딜레이가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는 검토 결과는 4월 말 정도에 아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반적인 관례는 이제 업체를 처음에 선정해서 이제 입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선정된 업체가 이제 사실은 조사부터 시작해서 작업하는 게 일반 관례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거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2번 인치입니다. 네, 1번 인치 여보.
정부는 사고 해역의 지질과 해류, 수심 등을 측정하고 소나, 즉 음향 표정 장치를 이용해 선체의 상태를 검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과 9월에 배의 상태를 검측하고 지질, 해류, 수심까지 조사한 적이 있어 반복 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게 지금 사실 정부가 이게 지금 인양할 의지가 있는 거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네. 스케줄과 진행되고 봐가지고는 괜히 별 필요도 없는 해양 조사만 밑단을 해가지고 그 해양 조사도 실제 필요한 해양 조사도 아니고 실제 업체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있는데 이거 뭐 시간 걸기지 이게. 이러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은 인양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확산시켰다. 인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을 만나 인양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 우리나라가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도 다 있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 마지막 한 명까지 찾고 싶은 심정, 그래 이해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 올렸을 때 그 사체가, 그 아홉 구 사체가 다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그 허무하고 한 거는 또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상태. 글쎄,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다시 돌아가서 이래서 뭐 끝까지 인양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엄마들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삭발을 하며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슬픈 사태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월호 참사 1년이 다가오는데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인양을 언급했다. 수색을 중단한 지 무려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던 해수부도 대통령이 발언한 지 나흘 만에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유력한 인양 방법까지 제시했다. 세월호 옆면에 93개 지점을 크레인 줄로 묶어 3m 정도 들어올린 뒤 2.5km 떨어진 동거차도 남단 해역으로 옮겨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플로팅 도크에 싣는 방식이었다. 해상 크레인 방식과 플로팅 도크 사용 방식을 조합하는 방법이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종자 유실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부가 세월호 인양 문제를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취재했다. 희생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30일, 해수부는 인양 전문 컨설팅 업체인 영국 TMC사의 인양 자문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월 5일 공식 협정서를 체결했다. TMC는 즉각 국내외 8개 인양업체에 입찰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해경과의 유착 의혹으로 인양을 포기했던 언딘을 제외한 7개 업체가 기술 제안서를 보내왔다. TMC는 이들이 제시한 인양 방식을 검토해 5월 23일 해수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세월호 인양 입찰 검토, 작성 주체는 TMC 기술지원 그룹이었다. 보고서는 7개 업체가 제시한 인양 방식의 장단점을 세세하게 분석한 후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보다 안전하면서도 위험성이 적은 인양 작업 실행이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대안은 성공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수심이 얕은 안전한 곳으로 선체를 옮겨 잠수 바지에 옮겨 실은 뒤 그 위치에서 곧바로 검사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됩니다. 11개월 전에 이 보고서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비교해봤다. 두 대의 해상 크레인으로 선체를 해전면에서 약 3m 정도 들어올려 수중 시야가 좋은 수심 30m 지점으로 이동하여 수중에서 플로팅 도크에 선체를 올린 후 플로팅 도크를 부양시켜 인양하는 방식입니다. 해역 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주위도 조사를 다 했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이런 곳이 있는지를 예측한 곳이 동거차도 앞쪽입니다. 거의 판박이 수준. 업체 선정과 일정도 거의 똑같았다. 그렇지만 일단 만약 인양이 결정된다 그러면 그 과정은 인양업체가 선정돼야 되고 그리고 인양업체가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양업체 선정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고요. 설계하는데 2내외 3개월.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1개월, 설계하는데 2개월. 가장 빠른 케이스죠.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5개월이나 소요됐다는 정부의 말을 과연 믿어야 하는 걸까? 지역에서 논의하다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중 수색 과정에서도 일부 들어서 조건이 좋은 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었죠. 이거는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TF에서 저런 해역 여건에선 가장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해 놓은 결과. 그 방법이 처음 검토돼서 나온 게 언젠가요? 아니 국장님 이 보고서 아세요 모르세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TMC 보고서를 직접 보여줬다. 잠깐만요. 작년 5월 23일 TMC에서 이거 저기 우리 기술 제안서 예.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보고를 하시고 해수부 항만국장은 당황한 듯 취재진을 피했다. 그러니까 이런 나는 없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5m 정도 3에서 5m 정도 뛰어서 동거차도 남단 여기 지도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가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5월 23일에 나온 제출돼서 해수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거죠? 아니죠.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검토를 했죠. TMC도 우리 저기 검토하는데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TMC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걸로 나왔네요. 그 결론을 이걸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는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7개 업체의 인양기술 비교표만 제출했을 뿐 TMC가 제시한 대안은 보고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왜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공개를 하고 이건 안 공개하시고 동의 받고 하시냐고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예, 예. 기술 제안서 받은 업체들 예. 그 7개에 대해서 예. 달라고 하니까 그걸 드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조특위는 인양 기술 제안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TMC가 제시한 방안까지 포함해야 했지만 누락시킨 것이다. 지난해 이미 이번 발표와 똑같은 방안을 가지고 있던 정부는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을까?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취재진은 한 해수부 고위 공직자를 어렵게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거는 사실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면피. 면피요? 네. 왜 면피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어지간한 데이터는 뭐 다 갖고 있는데 위에서 인양을 해라 말라 판단을 안 내려주니까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비용 많이 든다 뭐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벌써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양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도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니까 저러고 있다는 거죠. TMC 보고서에는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을 강조한 내용도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희생자 가족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지난해 수색을 종료하며 정부는 인양 TF를 설치하고 거기에 실종자 가족을 포함시키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인양 TF 대신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가 발족했고 실종자 가족은 배제됐다. 가능하면 기술 검토는 그냥 순수하게 기술 검토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어떤 변수가 들어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이유는 다는 아니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참관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안 될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관을 예를 들어 실종자 가족분들이 추천한 전문가다. 그 TF의 논의 사항을 참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개 깊숙한 말들도 그렇고 말을 되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TF회의를 몇 차례 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얼마큼 지냈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100번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지금 회의 중이다. 회의 중이다. 말로만 회의 중인 거죠. 자료는 안 나오고. 결국 정부는 지난 11개월 동안 세월호 인양 관련 정보를 계속 감추며 가족들을 기만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정부 측에 저 가족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학습 찌끌려 간 여기까지 온 거 그렇게 되는 거지. 부실한 수색에 이어 인양까지 지연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참사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진상규명만이 먼저 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온갖 방해 공작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고 있는 걸까요? 이념 없이 진실 없고 세월을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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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인양하라! 제정하라! 지난 3월 30일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 시행한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대통령이 직접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건만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따뜻한 위로조차도 위안이 되지 않을 만큼 억울한 유가족들이 길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개죽어 만들면 안 돼. 내 자식, 내 가족을 잃은 지 1년. 무엇이 이들을 다시 거리로 나서게 했을까?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우선 왜 침몰했는지가 문제다. 검찰은 조타 미숙으로 급변침한 것이 침몰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대가리로 쭉쭉 돌아가면 다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도로 다시 탁 돌립니다. 그러면 영도에 돌아오고.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변침 과정인데 조타수의 실수로 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3등 항해사는 그때 요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3등 앞에 서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말하는 140도로 가다가 145도 잡아주세요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140도에서 145도면 요만큼, 눈금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5도 요만큼 돌리는데 탈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 중에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의 말단 공무원만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지. 뭐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하급자들만 처벌하라 징계하라라는 식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시하고 결정을 했었을 텐데 그쪽까지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달라며 목숨을 건 단식까지 벌였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는 조사권과 특검 추천권만 갖도록 힘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1월 16일 난데없는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과도한 인원과 예산을 쓰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재원 의원은 비난의 근거로 이 문건을 제시했다. 특조위가 정원 125명, 예산 241억 원의 방만한 조직으로 꾸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건은 준비단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이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게 작성하도록 해서 김재원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이거를 저기 김재원 의원 씨도 직접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실이었나요? 보자. 다음에 얘기하시죠. 아니 어떤 취지로 그렇게 좀 하신 거였는지 이게 아마 공식 문건은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도 따라오실래나? 세금 도둑 발언 이후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안에 협조적이던 공무원들까지 몸을 사리며 협의를 미루기 시작했다. 특조위 조대환 부위원장의 수상한 행보는 계속됐다. 1월 22일에는 특조위 간담회 도중 해수부 파견 공무원을 통해 김재원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 회의 도중 복도로 나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로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준비 추진단 해체 건이 상정은 됐지만 부결됐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말씀 들을 수 없어요. 확인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과 엿새 뒤 조 부위원장은 특조위 준비단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켰다. 그때 저희는 그렇게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킬 권한이 없는 분이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위원장께서 철수 명령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재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특조위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니들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어 안전한 나라 만들어준다잖아. 어 니 새끼들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 어?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족들은 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에게도 자신들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가족들은 회의가 있는 날이면 특조위를 찾아가 여야 구분 없이 위원들을 격려했다. 또 손수 만든 리본을 조사위원들의 가슴에 달아주며 간절한 염원을 호소했다. 제발 진상규명해 주시고 안전한 미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죽어서 예은이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돈도 필요 없고 보상도 필요 없고 심리치료 다 필요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그것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 5명은 끝내 다른 길을 택했다. 2월 12일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안을 확정짓는 전체 회의에서 이들은 직제와 예산을 대폭 축소한 안을 제시한 뒤 자신들의 안이 부결되자 잇따라 퇴장했다. 여차하면 특조위 자체를 파탄 내겠다는 시위나 다름없었다. 우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한 대로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오늘 회의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참석을 안 하셔야 된다는 표시 앞으로 그 진행을 봐가지고 예, 뭐 아주 그 사퇴를 하는 방법, 사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결국 여당 측 위원들은 다수결로 정해진 특조위 공시간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직제와 예산안을 정부로 보냈다. 그리고 3월 2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여당 측 위원들이 만든 소소안과 판박이처럼 닮은 것이었다. 구조 책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진상규명 조사를 지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특조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침몰할 위기를 맞았다. 위원들은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섰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그런 시행령안을 가지고서는 유가족 여러분과 국민들이 저희한테 엄중히 맡겨진 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의 허수아비 일종의 관제 그건 조사기구 전락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서 나와서 국민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는 시행령안을 당장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결국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특조위가 정상 가동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하나둘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 자료들은 보관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장이 인정한 바대로 현장에 도착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중요한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분명히 통화했다고 했는데 그 휴대폰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올해 4월 15일이 지나면은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세월호 인양 지연 또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최대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역시 1년 6개월이다. 인양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빨리 돼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선체가 인양이 되면 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는 그 선체와 연관돼서 뭔가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검사도 조사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여당 추천 의원이 말했던 거, 그 당시에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이혼의 위원장도 모르게 파견 공무원들이 다 철수해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뭔가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해 뉴스타파가 지난 1년 동안 세월호를 언급한 소셜 네트워크의 여론을 분석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한동안 뜸했던 시민들의 관심이 정부 시행령 입법 예고 이후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초기에 비교해서 줄어들었다는 걸로 세월호에 관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건 팩트가 아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언급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해서도. 일주기가 지났지만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사고가 아닌 참사로 불려진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가치를 걸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국민적 참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런 증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1년 전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서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는 돈의 문제가 됐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인양을 하지 말자. 넘치도록 배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얘기해라. 심지어는 질린다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돈과 탐욕이 참사를 잉태했고 정부의 무능이 참사를 키웠다는 이 뼈아픈 자성은 벌써 잊혀진 듯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선체는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또 선체 인양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의 꼼수나 정치적 고려 없이 하루빨리 이 바다에서 세월호를 인양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전날 아침 이별의 포옹과 그 흔한 인사가 허탄하게 마지막이 됐구나. 이렇게 짧은 인생일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던 음악하게 그냥 놔뒀을걸. 2014년 4월하고도 16일은 입에도 담기 싫어 닫아버린 침묵임을 모든 게 그날 안에서 다 멈춰버렸어. 한꺼번에 모든 불빛이 다 꺼져버렸어. 내 아이의 희생으로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도 바뀔 수 있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 숨쉬고 살 것 같아. 우린 아이들만 키웠고 보는 그대로 믿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믿어왔던 것을 지웠어. 이 나란 1년 동안 배신감만을 안겼어. 아무리 피토해도 메아리는 없어. 여전히 수면 아래 잠겨있네. 세월은 여전히 잠들어있네. 모든 게 숨겨지고 가려진 채 1년 전 그날에 다 갇혀있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어 저 아래 깊숙이.
차가운 거지 땅에 삼켜졌던 지난해 4월 16일에 잠이 든 세월을 인해